어디 가세요? 아, 오늘 제가 5년째 우리나라에서 불을 끌어당기는 진짜 부자가 되는 부자 학교를 하잖아요. 연말에 항상 강연하고. 그 원조 로버트 키요사키랑 같이 강연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12월 연말에 하는 그 강연에 영감을 좀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늘 만나는 케이스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자기 성장을 위해서 공부해주시는 케이스 여러분, 이따가 강연에 함께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금부터 일정 시작되는데 강연하시는 거 기대가 되시나요? 지금 6시 반인데 강연장에 도착하면 7시 반, 8시 사이가 될 텐데 1시간 전에 도착하면 무대가 내 거라는 마음이 들어야 돼서 저는 항상 먼저 도착해서 그 무대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고객들이 들어오는 거 상상을 합니다. 이매지네이션을 좀 하면서 고객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하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고객이 싹 들어와. 그 다음에 내가 딱 강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떨리지도 않고 내 집 같아요. 제 고객은 아니죠. 저는 어쨌든 오프닝을 그냥 초청 강사를 해주니까 뭐 로버트 키요사키님 보시고 오시겠지만 우리 캐리스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강연을 제대로 듣고 이 강연을 정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작업을 제가 할 텐데 그 역할을 제가 잘 해보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러 가야 돼요. 진짜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지금 007 작전을 합니다. 왜냐면 비행기가 아슬아슬하거든요. 비행기가 오늘 난리입니다. 오늘 비행기를 꼭 타야 돼요. 비행기 못 타면 이제 안 되죠. 내가 왜냐면 제가 내일 생일 파티 하는데 우리 남편이 공연이 있을 거라 너무 많은 준비를 1년 내내 했기 때문에 제가 꼭 가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라색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부탁해 오늘. 신나겠다. 재밌겠다. 예, 된 것 같아. 우선은 뭐 연습만 할 거니까. 헬로. How are you? 야. 오늘 이 아침에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업가 케이처라고 합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냐고요? 시간이 많으면 뭐가 없죠? 네, 돈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가 없죠? 안 떨어지게 조지 마세요. 뭐 돈이 많으면 뭐가 없죠? 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업가 케이처라고 합니다. 조명 감독님, 이거 30%로 줄일 수 있어? 전체 조명? 여러분 지금부터 눈을 감아주세요. 그 사진 안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이상적으로 부를 일은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실행을 하고 다양한 실패를 넘기고 그 안에 좌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그 장애물을 잘 넘기는 여러분의 모습을 봐주십시오. 너무 좋네요. 손발이 착착 맞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피니시. Hello.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Congratulation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대단하신데요. 캐스플루프션. 야, 우리 강연도 명함 두고 받으면 되겠다. 우리 12월에도 한 달짜리 강연하거든요. 아, 네, yeah, I know them. Thank you. They are very famous people. 멋있어, 멋있어. 야, 지금
너 두 분 친구시라고요? 네. 아, 네.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와, 웬일이야, 웬일이야. 아, 중학교도 왔다. 중학교도? 네네. 역시 프로야. 멀리서 왔구나. 우리 집에서 자고 같이 와도 될 뻔 했는데. 그니까. 진짜. 그런 생각을 또. 또 못했지. 네. 다음에. 일단 감사합니다. 네. 같이 식사하실래요? 밥 진짜 드셨어요? 배가 든든해야 돼. 그래야지 떨림도 덜하고. 밀포이네?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아, 저 나갈 때 소개시켜주고 나갈 때 음악 좀 틀어주면 안 돼? 신나는 음악. 네네네. 신나는 음악 너무 좋더라. 나 춤추면서 나가게. 야, 나 이거 반도 못 먹어. 내가 비벼가지고 덜어 먹자. 이거 여기다, 여기다. 많이 먹으면 채. 네. 네. 울산에서 와가지고 숙소에서 자고 오늘 7시에 도착했습니다. 평일인데 왜 그렇게 멀리서 오시고 들으십니까? 펠리 회장님이 9시에 딱 이제 첫 스타트를 하시니까 당연히 저도, 와야죠. 네, 저도 연차 썼습니다. 네, 저 연차 쓰고 왔습니다. 연차 쓰는 곳은 네. 지금 한국 여행을 계획 맞아요. 네. 휴가 가시는 분들 많은데. 맞아요. 네. 휴가는 다음에 또 가면 되죠. 강연은 흔치 않은 기회니까. 평상시에는 잘 기회가 없었는데 저 켈리 회장님 알게 되면서 이제 강연을 많이 보러 가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작년에 참여했었거든요. 정말 가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열기랑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진짜 얻어가는 게 많고 회장님 만나면서 깨우치는 게 많아가지고 1년을 잘 계획해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연은 꼭 들어야지 다음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12월 강연을 듣고 나서 그 후에 4주 코스를 하면서 또 저를 굉장히 많이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고 그 코스를 통해서 또 그 다음 해를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데 강연에서도 이렇게 뭐 4주 동안 코스를 네. 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아, 제가 다른 강연을 잘 안 들었어. 잘 없죠. 잘 없죠. 보통 다 없습니다. 단기간으로 끝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11월 강연 같은 경우는 내년 1년을 정말 계획할 수 있고 그래서 저한테 정말 작년 강연은 너무 의미 있는 강연이어서 올해도 꼭 무조건 갑니다. 다른 분들이 강연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진짜 책 읽어야 돼요. 독서 진짜 하셔야 됩니다. 진짜 더 많은 사람에게 독서하는 습을 물려줄 수 있는 예, 월간 독서 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잘 봤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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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뵐게요. 저희 캐시플로우 같이 하는 친구인데 팬이라고 해가지고. 어떡해. 회장님 팬이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뭐 때문에 팬이 되시죠?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도 책도 많이 읽었고 유튜브도 봤고 웰싱킹도 인스타그램도 다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왜 네. 하필이면 켈리 선생님이요? 왜냐면은 또 이렇게 여성 사업가로서 이렇게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좀 드물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가로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좀 다른 국가에서 여성을 대변해서 많은 발표도 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오히려 롤모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1월에 강연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신청하셨어요? 아 근데 그게 엄청 수강 신청만큼 엄청 신청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신청은 시도는 많이 하는데 거의 성공을 못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업가 클리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에서 10년 정도 중장기에 여러분이 가장 이상적으로 이것을 실행하면서 불을 윈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장애물을 넘기는 여러분의 모습을 봐주십시오. 네. 아,
너무 재밌겠다. 진짜 나는 이렇게 정말 배울 마음 있으면 이렇게 비싼 돈 들고 배웠으면 좋겠어. 배울 때 진짜 내 거 되거든. 정말 성공하신 분들한테 들었을 때 가장 값지게 돈 쓴 거 기억할 때 거의 대부분이 강연 들었던 얘기를 하더라고. 비싼 돈 주고 자기의 한 달 월급을 주고 또는 뭐 2주 월급을 주고 들었다는 거. 저는 진짜 몇 달치 정말 월급을 들어서 강연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내가 꼭꼭 진짜 숨소리까지 내가 씹어 먹어버릴 준비를 하고 하니까 너무 재밌어. 너무 대단해. 올라가기 직전인데 소감 한 번만 해주세요. 사실 오늘은 기부 강연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저는 뭐 여유롭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켈리스들한테 할 때 더 긴장되지. 뭐 이 정도는 뭐 떨리기까지야 뭐 긴장 상태는 된다 좀. 전 세계 식탁이 5,400여 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7천억 원의 매출을 가지는 캐리댄 회장님입니다. 별로 관심 없네. 나 갈까봐. 반갑습니다. 이야,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업가 켈리셰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업가냐면 돈이 있으면 뭐가 없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뭐가 없습니까? 네, 저는 시간 많은 부자 켈리셰입니다. 저는 진짜 아까 여기서 소개하신 거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부자 아빠도 있는 정말 똑똑한 여자 같으시죠? 네, 돈 자랑하러 온 여자 같으시죠? 사실은 저는 정말 다를 게 너무 많은 여자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갈 정도로 얼마나 가난한데 이렇게 멀리 왔는지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행복했던 기억의 사진. 예, 중학교 3학년 때 졸업사진입니다.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이 소풍을 갔다 오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켈리야, 금예야, 너는 고등학교를 못 간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서 고등학교를 간다면 너는 오빠가 가야 해. 이런 말 청청병력입니다. 그때 제가 혼자 학교를 알아봤습니다. 정읍 시골에 있는 농고를 가게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고를 가려고 엄마한테 장학금 받고 농고 가게 됐어. 정말 미안한데 차비 몇십 원이 없다는 거. 정말 너무 슬펐습니다. 로보틱 기요사키 같은 부자 아빠 갖고 싶었습니다. 부자 아빠가 있었다. 나는 부자 아빠가 없었다. 와, 손아 한 번도 안 드는 사람 뭡니까 이거? 켈리 무시 개무시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혼자 중학교 3학년 때 서울을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원웨이 티켓이. 저는 이제 돌아올 배가 없습니다. 차비가 없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와이셔츠 공장에서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씩 일하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죠. 시각화가 뭔지 아시는 분? 이 청사진 시각화란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내 경제적 자유를 잃는다면 그 돈이 X가 대략 얼마이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부자하면 떠오르는 나만의 그 청사진 한 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 저 깊이 있는 그 부가 뭔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거 한번 시각화 해볼 건데 아, 나 별로 관심 없으니까 빨리 기요사키 나와줘. 진짜? 아, 이거 번역 잘못됐다 이거. 늦게 들으면 안 되는데. 아니, 번역이 한 템포 느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나 가라는 건 아니었어, 다행히. 부자 청사진 시각화 한번 해보실 분? 손 지금 들어야 돼. 네, 감사합니다. 나 상처받을 뻔했어. 네, 눈을 차분하게 눈을 감습니다. 나는
상상력이 아주 강합니다. 나는 내가 상상하려고 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려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법의 주문을 걸어주세요. 숨을 코로 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뱉어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부의 청사진을 볼 것입니다. 딱 사진 한 장으로 볼 건데요.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되어 있는 가장 이상적으로 중장기의 부자, 앞으로 5년에서 10년 또는 15년 사이에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부를 이룬 모습을 사진 한 장으로 봅니다. 사랑받고 사과받고 위로받으신 분들은 아주 천천히 눈을 떠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꼭 달성하고 말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저는 이러면 이 지금 본 것을 비전보드로 만들어놓고 글씨를 써놓고 집에 붙여놓고 핸드폰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비밀번호도 바꿉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깊게 생각해도 3일이면 부지부지 된다. 안 믿죠? 100% 부지부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2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루에 합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생각이 올라와서 그 새로운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서 과거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여러분의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알고리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놓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걸 매일 실행하다 보면 10년 후에 여러분의 가장 작은 거는 엄청난 실행일 거거든요. 오늘 예를 들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어떤 부자를 롤모델로 삼을까? 그리고 이 사람의 책을 한 장 읽고 이 사람 강연을 한 번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12월 연말에 강연이 있습니다. 리마인드하는 강연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고요. 이미 VVIP는 예약이 다 끝났습니다. 일반석은 엄청 많습니다. 일반석은 아직 티켓이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내가 강력한 팁을 주고서 나갈 거거든요. 그 팁 받고 싶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팁 받고 싶은 사람 일어나고 안 받고 싶은 사람 물구나미 쓴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또 훨씬 똑똑할 거예요. 켈리보단 낫다. 맞죠? 그녀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로버트 기요사키, 그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He can do. He can do. 이 정도 소리가 안 돼요. He can do. He can do. S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Why not me? 음악 주세요. 빠른 걸로. He can do. He can do. He can do. He can do. S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Why not me? He can do. She can do. S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Why not me? 자, 음악 다운시켜. 아, 이거 아니다. 이해해가지고 로버트 기요사키보다 켈리보다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He can do. He can do. S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Why not me?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업가 켈리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땠어? 오른쪽으로. 아, 준비한 대로 했나? 네. 저 사람들 반응이 있었어? 네.
저기 저기 앞에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들고? 어! 잘 들었습니다. 이야, 명진 씨. 명진 씨. 당연하지, 당연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는데요? 대단하지. 다음에 우리 같이 하자. 11월에 같이 할 거 안 할 거야? 나누러 와야 돼, 12월에. 아, 11월. 무조건 해야죠. 아니, 한다고 했어. 대장님에게 합격 아, 우리 피디님, 그 모자 드렸니? 뭐, 피디님 모자 드렸어? 모자 지난번에 달라고 했잖아. 같이. 야, 지금 벌써 수면 시간이야? 왜 이렇게 다 나왔지? 마지막 여기 한 팀. I'm from Success Resources. I'm the country manager for China. Yeah. And, you know, I want to introduce. Thank you. Okay. 잘 될 것 같은데. 너무 멋있더라. 진짜? 뒤에서 사진 찍으면서. 야, 너 지금 잘하고 있지. 아, 진짜. 멋있다 뵐게요. 너무 멋있어. 나 11월에. 다시 올게. 페이스 11월에 봐. 네네네. 사진 네네. 찍고 싶어? 사진 뭐 맨날 찍는데 뭐 우리는. 하나, 둘, 셋. 안녕, 별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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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떨어졌어요? 돈 떨어졌어. 5만 원짜리 어떤 남자가 손을 뻑뻑 했는데. 어떤 남자가 손을 뻑뻑 했는데. 야, 딱 10분 봐봐. 어쩜 칼같이 지금 우리가 보디가드다. 너네들이 전문가라니까. 딱 이제 차 타면 10분이야. 우리 팀 세계 최고야. 이런 강연할 때 나의 마음은 정말 정말 내 새끼들이 그러니까 어디 유학 갔는데 응원하러 온 느낌으로 왔거든. 그런 우리 캘리스들 응원하러 와서 너무 행복했어. 나 지금 비행기 5분만 늦게 가도 출발할 거라고 이미 우리 가족이 비행기장에 가서 지금 짐 다 들고 줄 서 있거든. 내가 빨리 가야 돼. 와, 바쁘다 바빠.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세요.